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수돗물 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죠. 지난주 수돗물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줄었는데요. 이렇게 물 사용량이 줄면 고갈 시기도 늦춰지겠지만 내년 3월 제한급수는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상수원에서 물을 받아 광주 시내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 정수장 두 곳의 하루 평균 물 생산량은 45만 4천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줄었습니다. 물 사용량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같으면 한 5%까지 줄었고요. 생활용, 가정용 평균적으로는 한 3%가 줄었습니다. 근데 단독은 늘고, 상가 지역도 늘고. 광주시는 이 같은 감소세가 유지되면 내년 3월로 예상됐던 동복댐 고갈 시점이 5월 중순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절감량으로는 시간만 조금 벌었을 뿐 내년 봄 고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동복댐 수위는 지난 2일 30% 아래로 떨어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때문에 물 절감량이 목표치인 20%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3월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갈 전에 제한급수에 들어가야 비가 많이 오는 여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급수는 격일제가 유력합니다. 3월 1일부터 제한급수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를 만약 도달할 수만 있다면 제한급수 없이 우리는 7월 비 내린 시간까지 동복댐 고갈을 늦추기 위해 덕남 정수장이 공급하는 주암댐 용수 30만 톤중 10만 톤을 용현 정수장으로 나누어 보내는 방안도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3월 제한급수에 들어간다면 1월쯤 미리 예고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절수 운동과 가뭄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곳에 금액을 따져가며 광고를 한다던 광주시가 갑자기 내년 5개 광고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여 편성했습니다. 이를 심의한 시의회 상임위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예산을 본회의로 넘겼는데요. 갑작스레 절반 가까이 줄일 광고가 애초부터 필요했는지 의문입니다. 이어서 김정대 기자입니다. 올해 광주시가 책정한 5개 광고비 예산은 38억여 원. 전광판과 고정 광고판 등 모두 48건의 광고를 20개 업체에 나눠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5개 광고비를 20억 9천만 원으로 약 17억 원 삭감했습니다. 무려 45%, 사실상 반토막입니다. 최근 6년을 살펴봤을 때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한 차례 소폭 감액된 걸 빼면 예산 삭감은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반토막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는 삭감 배경에 대해 전반적인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5개 광고의 실효성과 관행적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스스로 불필요성을 인정한 꼴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러면 먼저 줄여야 될 부분은 일단 5개 광고물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다. 직접 직원들 출장 보내가지고 현장 좀 확인도 하고. 예산안은 광고를 편법으로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를 가족으로 둔 시의원이 있는 시의회 상임위로 넘어갔고 별다른 이유 없이 통과됐습니다. 삭감된 5개 광고비 예산은 내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순천의료원이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소속 의사와 직원들에게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부당 지급해온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각종 계약 과정에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적자 운영 속에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호우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순천의료원.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의사들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는데 연봉에는 성과 상여금부터 명절 휴가비와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원은 의사 한 명당 연간 적게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운 명절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해온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당 지급 기간은 2010년부터 무려 13년, 액수로는 2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줬는데 해당 의사는 이 돈을 주택 매입에 썼습니다. 또 적자 운영인데도
의사들에게 초과진료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왔고 1억 원을 넘게 들여 건축물을 짓고도 한 차례 행사만 치르고 방치해온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의약품 공급 과정에 특정 업체의 특혜성 연장 계약을 반복하거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면서 조기 결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누락한 사실 등 이번 감사에서 모두 20건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열악한 지역 의료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사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건비가 타 병원에 비해 낮아가지고 특히 이제 약품 같은 경우에는 연장 계약을 한 내용들이 이제 기존의 높은 할인율을 계속 유지해서 그나마 약품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순천의료원에는 지난해 기준 각종 보조금으로 33억 원이 투입됐으며 재정 자립도는 64.8%에 그쳤습니다.